얘가 아, 립이 좀 예뻐요. 특이해. 어, 에, 특이하죠? 스프링 센세이션은 립이 아, 이뻐요. 아, 얘는 대륜에 속하나? 아이. 대륜이라고 하기는? 중륜이라고 하기는? 아니, 얘좀 커. 얘도 아, 대륜에 속해. 우리가 대륜이라고 팔았던 애들만 큼 커졌어. 얘가 나이를 그러니까 먹어서. 얘가 이제 더 나이를 먹으면 얘도 대륜 쪽, 중륜보다는 조금 큰 아이야. 그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 아, 이거. 이게 초대륜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얘가 아, 근데 아빠. 중륜 같은데 별로 얘가 차이가 안 난다. 아얘 그래? 엄청 크다, 지금. 생각해? 그래 대륜 얘가 쪽이니까 워낙에 이렇게 크긴 얘는 한데. 초대륜인데 좀 엊그저께보다 더 있으면은 컸어. 얼굴만 해지겠다, 그지? 아 내가 오늘 이거 그 이렇게 꽃에 물 묻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택배 끝나고 물을 줬더니 물 주면은 더 이렇게 영롱해 보여. 그냥 반짝반짝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집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집에서는 덧붙이는 게 좋아. 오늘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어버이날 그 조금 빨리 포장과 해주세요. 타니 조금만 타니 빨리 해주세요. 할 말이 많아 오늘. 아 이게 오렌지 딜라이트가 이렇게 또 나왔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온 얘는 꽃이 향도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무튼 작년에도 나왔던 거고 아무튼 이게 꽃이 피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렌지 딜라이트. 이 향도 있죠? 이? 예, 얘는 15,000원. 레몬향 같은 게 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스프링 센세이션이 이렇게 두 송이, 세 송이. 얘는 꽃이 아까 걔보다는 확실히 작네. 아직 덜 폈죠? 안 피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얘가. 나이를, 얘는 이제 그, 화면이 확실히 크지, 걔 나이를 덩치가. 먹은 애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확연히 더 커진다. 이런 상태 보고 이게 중륜이다라고 얘기도 할수 있지만, 얘는 미니 맞죠? 예, 아, 얘는 신품종? 확실히 미니예요. 신품종인데, 작년에 우리 고트리스보다 확연히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자주 보니까 색깔이 예, 선명하다. 확연히 선명해졌어요. 이 안에가. 빨개졌어요. 예, 그리고, 빼가지고 슬쩍 보여주세요. 예, 물건도 작년 거보다는 좋은 것 같네요. 예, 확실히. 이파리도 자, 괜찮고. 뿌리도 그래서 재고가 싼데 12,000원 요 저렴하네. 이렇게 하나 이렇게 카네이션 대신 이렇게 주는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보는 거 아주 컴팩트하게 아담하게 책상에 올라가는 사이즈 이런 예, 게.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린베어. 포장하기 좋은 백색 계통들을 얘기하시는데 오리지널 백색은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그냥 아닌 거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자고 그랬어요. 요거는 가지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있는 거니까 가지 있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나 두개 가지 있는 거 12,000원이면 저렴해요. 그리고 아 여러분들 금공주를 하나 저기 어디서 뒤에 하나 있어. 칠판 뒤에 하나 있어요. 있었는데. 아, 왜또 그걸 치웠어? 거기다 챙겨놓은 건데. 공공지 한번 아, 빨리 갖다 찾아오세요. 주실래요? 아, 참, 그거 우리가 챙겨놓은 건데, 보려고 한 그거를. 건데 우리 마님은 이 아이고. 그 청소 서장훈이랑 친구 아니었을까? 아니, 서장훈이는 너무 심한 거지. 그 심하고. 정도는 아닌데 저는 털털한데 우리 마님은 이렇게 깔끔을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 얘가 지금 오렌지홍의 오리지널이고 쌍대제 15,000원이고 오렌지홍의 변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쪽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또 립 변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얘가 원래 이래야 이렇게 되는데 이파리가 내가 찍을게. 얘가 원래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꽃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변이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위에가 이렇게 붙었죠. 모양도. 그래서 금공주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금공주가 륜이 조금 더커 보이는 이제 그런 이제 아니 특징이 근데 있고 정말로 똑같아요. 노란색이 얘는 연한데 얘는 좀더 진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그래서 금공주를 많이 찾으시는데 저희가 금공주를 구할 수가 금공주를 구할 없어서 수가 없어가지고 오렌지홍을 오렌지홍을 가져왔어. 이거 오렌지홍 농장에서 다이렉트로 가져. 거기 이제 그 우리 그 칠성급 호텔 누나가 여기 성남에서 거기까지 용인까지 출퇴근해가지고 일을 도와줘요. 그래서 누나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몇판 승용차에. 그래가지고 아유 이런 운이 것들 비싼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블루사파이어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시키는데 매일 한 차씩 와요. 매일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빨리 파냐고. 우리도 몰라요. 무슨 놈의 카네이션보다
블루사파이어가 더 많이 나가가지고 어제도 사실은 블루사파이어를 다섯 판 가져왔는데 아니 다섯 판 더가 실수로 가져왔어. 실수로 잘못 가져왔는데 다 팔렸어. 그래서 블루사파이어는 아 여러분들이 그나마도 부족해서 많이 못 갔어요. 어, 사파이어를 좋아하시나 봐. 아무튼 어 이거의 변인인데 세 대짜리만 이렇게 세 대짜리만 이렇게 세 대는 많지 않아요. 근데 변이도 많지 않은데 세 대짜리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변이라든가 어, 단정하기라든가 늦게 자라든지 꽃 화기가 좀 더 짧든지 아무튼 변이는 뭔가 다름이 있어요.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그 다음에 오늘은 세 대 얘도 세 대고 이 두 대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세 대를 예, 예? 어우 야 이게 안 나온다 엉켜가지고 이게 연애하나 본데 아무튼 어, 세 대짜리를 소고 미니를 어? 이렇게 한 두 판 구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아, 얘도 어. 고트리스랑 똑같아요. 어. 그 사이즈가 작, 어? 키가 작고 그래가지고 어, 자. 어 그래서 오, 속도를 내가 빨리 하는 건가? 어 조금 빨리 해주세요. 어, 그다음에 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땡겨주세요. 이제 쌍대변인데 예? 자, 얘 쌍대변이잖아요. 얘가 아빠 여 옆으로 더 뒤로 가야 돼. 꼭 실생처럼 더 옆으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 안 보여요. 실생처럼 다 이제 색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응? 아 이, 이런 것도 있고 예, 예. 이런 얘는 것도 이제 있고. 좀 진한 어두운 색이고 얘는 있고. 좀 밝은 색이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스트라이프도 있어요. 스트라이프 줄무늬이 나오는 거 여기 있네.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이제 약하게 들어갔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강하게 들어간 거. 야 이거는 어 이거는 한 지부 두 가정이네. 어떻게 제대로 보여주세요. 어 제대로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한 몸이죠. 이게 한 몸인데 한 몸인데 얘는 이렇게 나왔고 얘는 이렇게 나왔어. 응 꽃이 야, 완전 이렇게, 이거는 키페나? 어? 키페나? 어, 다른 게 또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어쨌든 저건 어, 잠깐 키페놉시다. 어, 그다음에 블랙잭도 빼서 보여주세요. 블랙잭. 아니, 여기 네. 땡겨야지. 블랙잭. 이거 세 대짜리. 지금 이제 어버이날이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고품질들을 말씀하셔서 세 대짜리만 오늘 이렇게 에, 올리는 겁니다. 세 대. 아우 카네이션들도 많이 사셔서. 블랙잭. 세대? 세대. 18,000원씩입니다. 제가 어제 카네이션을 해가지고 어제 진짜 힘들어서 아빠가 밤에 또 이렇게 카네이션 한 차를 가지러 또 갔잖아요. 용인 원삼을 양지를 아 그래가지고 다리가 후들걸려가지고 내려는 갔는데 올라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내가 고기 사겠다고 저기 뭐야 대한농원 우리 그 친구한테 갔는데 거기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소고기, 얻어먹고 왔어요. 아, 내가 사야 된다 그랬더니, 아무튼, 만천홍. 만천홍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제도 카네이션을, 여러분들. 세대짜리가 어떤 건지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이렇게. 세대예요, 이런 게. 오늘은, 뿌리 좋고. 세대의 특집으로, 다 18,000원. 아, 얘는 이파리도 좋은데. 예, 아무튼, 아무래도. 그리고, 아,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다가 이제 많지 않아요. 반다를 저희처럼 기르는 집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냥 수입해가지고 재고 난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개념이지 우리처럼 기르는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저희가 이거 온 지가 2년 3년째 반. 3년 만 3년째 기르고 있는 건데 예, 어찌됐든 이렇게 예, 오렌지 얘는 미니반다예요. 오렌지 미니반다는 3만원. 그 다음에 아 이게 아 이거 거는 게 부담스러우면 심으셔도 되는 애들이야. 다 미니반다 그러니까 특히 나이들이 많이 먹은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지금 입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 보라색이 이렇게 그렇게 찾아도 없던 보라색이 이렇게 폈어요. 보라색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여드려야지. 뿌리 보신다고 뿌리가 아무튼 뿌리 보실 분은 예. 얘는 얘는 이제 대형 반다에 속해요. 꽃이 얘는 크죠? 대형 반다. 얘가 아 그냥 5만 원에 드릴게요. 5만 원에 두 개밖에 없어요. 아 그래? 아 이걸 구하려고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 구했는데 못 팔았는데 또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왔어. 아 얘는 중형. 얘도 예 중형 반다인데 우리 마님이 나는 지금 못 맞겠는데.
아, 제가 네? 맡아봤는데 어, 향기가 달콤한 깨끗하고? 냄새가 납니다. 어, 향기가 아, 진한 향기는 어. 지금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밤이라서. 얘가 이제 4만 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게 오래 우리 집에서 오래다 보니까 이게 초까지 생겼잖아요. 이거는 그냥 5천 원 정도만 더 주시면 4만 5천 원에 걔는? 그냥 어. 향기 있는 거가 지금 3개 그다음에 이렇게 보라가 있는 게 2개. 2개. 예, 미니, 오렌지는 한 조금 더 있어요. 조금 예, 더 있어요. 그다음에 꽃 올라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사실 우리 PD가 우리 구독자님 어제 그 대한농원 사장님을 갔는데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유청어 새올랑농부 흉을 본다는 거예요. 흉이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올랑농부 영상을 그 빠지지 않고 보는데 그냥 연속극 보듯이 이렇게 본대요. 응? 아니 근데. 대한농원은 다육이집인데 다육이 하시는 분도 이제 꽃 다 저기 하는 거니까 내 거기 대한농원은 또 이렇게 응? 또 다 꽃 하시는 분 다육이건 난이건 아빠도 이제 그래서 요거가 화분이 원형이 있고 플라스틱이 있는데 4강 이게 얼마에 팔았나요? 네 14,000원씩이에요 아 14,000원 아, 이게 원가예요 어? 이것도 이제 남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4각에다 하려고 저희가 높이를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밑에는 필요 없어요. 호접란은 밑에는 필요 없어요. 스티로폼 깔든 뭐 스티로폼으로 깔든 뭐를 하든 효율적이에요. 뭐를 하든 아 그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스티로폼 있는 게 좋습니다. 스티로폼 왜 좋은지 또 아빠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 스티로폼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화학 물질이니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뿌리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면은 뿌리가 스티로폼을 뚫어요. 산세베리아라든가 이렇게 다육식물류는 얘는 색깔이 흐르적거리는 느낌. 아빠 얘 앞에다가 딴 거 심겠잖아. 고트리스. 아니 이렇게도 심어보고. 아, 그래? 그냥 자,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른. 아니 지금 다 다른데 지금? 아 얘가 색깔들이 지금 색깔이 거의 까말 정도로 붉은색이야. 완전 찐 보라색. 아 얘가 앞으로 봐야겠다. 얘가. 걔는 키가 좀 작네요. 얘네들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여기 가운데다가 하나 정도 강제로 하면 더 들어갈 수도 있어. 더 넣어볼까? 더 들어가. 이게 화분이 크지 않아서. 아 여기다가 백색을 한번 넣어볼까? 아니야 백색보다는 아빠 나의 생각은 블랙잭을 넣으면 어떨까? 블랙잭을? 블랙잭은 좀 같은 계통의 색깔이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것끼리 모여서 아빠 그 원래 청바지 위에다가 파란 청자켓을 입는 거야. 아니, 일단 그래? 이게 아니야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 걔는 좀 화분이 커서 안 들어가 버리네. 아니. 그래도 들어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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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운데에서 왜 좀 더 이렇게 좀 키워야 되나? 이게 궁기랑 맞아? 아니 지금 아니야? 이게 얘가 옥상옥이야? 얘가 이렇게 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얘 지금 이렇게 돌려야 돼. 아니, 돌려. 것들은 아니, 돌리면은. 또...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돼.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돌리면은 아 지금 멋있어졌어 아빠. 멋있어졌어? 아 내가 돌리면은 좋아진다 그랬잖아. 그래 이게 이렇게도 해보고. 아 네. 이거 또 다른 것도 해봐? 그럼 다른 거 해봐야지. 미니종을 한번 그 레일을 한번 밀어보. 아 저쪽에 있네요 많이. 코트리스. 아니 저쪽에 레일이 저쪽에 있다고요? 얘는 색이 진짜 너무 좋다. 이거는 여러 개 하시면 제가 색 다른 걸로 맞춰 드릴게요. 똑같은 거 달라고 그러면은 하지만 또 퓨전이 또 이렇게 아니 이제 가게 그러니까. 넓은 장소에다가 아니 퓨전이 별게 아니라 이게 그냥 골고루 응? 그냥 이렇게 골고루 아이 걔는 안 돼 아빠 걔는 안 돼 물 관리가 안 되잖아. 아, 내 마음이야. 나 해본다니까는 너는 아니, 왜? 아니, 따라 하면은 어떻게 해? 아이,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다 이렇게 그 주대가 다들 계신 분이라서 내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아, 이게, 물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카틀레아는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야. 그냥 나 보는 거야. 이게, 야, 어찌됐든 한번 해보는 거지? 그, 이렇게. 근데 놓기만 하는 거면은 뭐 그냥 상관없긴 그냥 놓기만 해. 놓기만 하는 거지? 아이. 들려. 아, 안 이뻐요? 네. 어? 안 이뻐요? 아, 얘가 너무 빨간색 계통이라서 안 이쁠 수 있다. 그러면 얘를 빼고. 아, 걔 그린베어 넣어줘. 그린베어 들어가면 이뻐. 아직 그린베어 나오면?
아니 그린베어 들어가면 이쁘다니까. 그린베어 나가면 이뻐? 아니 근데 그래도 아빠 나 비싼 돈 주고서 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내 말에 들으라. 응? 아, 비싼 돈 주고 미대까지 가는데 말을 들어야지. 너는 막 미대 가가지고 이게 응? 이 자식이 미대 들어갔더니 그런... 졸업하고 나가지고는 얼굴에다가 구름 하나 바르고 야 너는 응?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는 알지만 우리 PD가 응? 성남 농협에 이렇게 그 엄마랑에게 좀 가니까 며느리냐고 애국인이냐고 뒷모습 보고 머리가 노랗다고 노랗다고 애국인냐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물어봤대잖아요. 할머니들이니까 어? 할머니들이라서 딸인 줄 몰랐대. 그리고 이제 한 집에 이렇게 오는 경우가 이제 쉽지 않은데 자 이렇게 하면 이쁠 것도 같아. 지금 이뻐? 아니 왜냐면 얘가 들어가면 안 이쁠 수가 있겠니? 응? 안 이쁠 수가 있겠니? 아니, 근데 아빠 이거 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나벌리는 거야? 응. 아니야. 호접으로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럼 요걸로 한번 해볼까? 응. 고트리스로. 요게 요것도 될까? 네 돼요. 그거 이쁘지. 고트리스가 이쁠 것 같아 지금. 화분이 하얘기 때문에 엄청 이쁘다. 이게 하얀 화분이 심심해 보여도 이 뭘 심어도 이쁘기 때문에 하얀 화분을 원래 쓰는 거야 가게에서들. 이거 오. 다섯 개 들어가면 딱 이쁘겠다. 오야 오. 이뻐? 응? 얘는 좀 너무 붙었다. 이렇게 이게 연애하나 이것들이? 걔가 가운데 들어가면 좋겠다. 가운데? 응. 가운데 들어가고 그치? 약간 벌어진 애를 밖으로 빼면은 되지. 얘는 또 쪽 벌이네. 걔는 맨 얘가, 뒤로 가면 돼. 얘가 나. 아니, 얘를 맨 뒤로 보내면 되지. 맨 뒤로 보내면 돼. 맨 뒤로 보내면 되지. 그럼 이거 하나 더 들어가. 이게 한번 이제 좀 작은 것들이라서. 아니 근데 아까 그 아니야 지금 어우 아빠 어? 지금 아빠가 여태까지 심은 것 중에 제일 이쁘게 아니다 나는 야 나는 아빠 손은 약손 그잖아 내가 예? 진짜 요즘 진짜 마님이 병원 가는 바람에 자다 말고 그냥 자꾸 주무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약손이야 내가 주무르고 아니 뭐 뭐 자 이게 멋있어? 응. 아 그래? 내가 한번 볼까? 아무튼 이것도 작은 화분에다가 작은 화분이 어디 없나? 그 거기 있어 저기 있어. 가만 화분 있어. 여기다가 해볼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연출을 하는 거가 뭐 별거 아니에요. 여기 이거랑 이거 반 소구 반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우리 미니 중에 출리랑 지금 뭐 또 뭐가 있어? 아 그리고 얘가 꽃 오래 갑니다. 얘는 이게 앞에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뾰족하게 뭐, 남아 있는 애들 이렇게 되는 애들은 길은 오버하고 그린베어를 뒤에다 넣으라고요? 그럼 이쁠 것 같아. 근데 우리 마님은 말만 그 이렇게 꽃꽂이 사범이지. 그래. 진짜. 얘도 네 개만 들어가도 괜찮네. 응? 네 개? 하나만 더 넣으면은 원래 홀수 넣는 거야. 홀수 넣어야 돼. 응? 원래 홀수 넣는 거야. 홀수 넣어야. 안정적이고 재수도 좋고. 야, 그게 미신이지만은 과학적인 미신이에요. 안정적인. 이렇게 하고 요거를 조금 들으면은. 아 이거 살짝. 이렇게. 이 다섯 개 넣어도 이뻐? 다섯 개 넣어도 이뻐. 어? 살짝 들어봐요 화분을. 그래?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 아 좋아 보여? 여러분들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연출을 하고 자 어찌됐든 간에 허접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발 분갈이만 안 하면 이거 뭐예요? 90점이에요 90점. 응? 이거를 이 상태로 화분을 빼면 저희가 이제 재배분 하나 드린다고 그랬죠? 아 재배분 값도 무시 못해요 진짜. 아 우리 재배분 망창 썼어. 재배분이 지금 이렇게 그리고 어디 있어? 재배분이 어디 갔어? 재배분 여기 있어요. 재배분 줘보세요. 자, 그러니까 그냥 이런 데다 그냥 에? 쏙 넣고 넣어서 요거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하시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 됐든 간에 포트를 벗겨도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상관이. 그러면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작은 배려예요, 이게. 이게 작은 배려라고요. 이 배려가 뭐예요?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의 출발점이라고, 출발. 응? 아이, 그까지 건 뭐, 그거,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카네이션도 분갈이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아니, 어저께 손님이 응? 오셔가지고, 아, 이거 분갈이도 돼요? 하니까 옆에 그 같이 오셨었거든. 그런데, 이거 분갈이해도 돼요? 물어보니까 아니 안 해도 돼요 하니까 옆에서 야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여기 사장님은 맨날 분갈이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분갈이하는 거 물어보지 말라고 화를 내잖아요. 그죠? 화를 내도 여러분들은 하실 분들은 또 하실 거잖아. 그런 분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원칙은 알고 우리 새올농 농부 가족분들은 원칙은 알고 이렇게 하시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온도는 허접은 어찌됐든 우리가 하는 작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최상위 온도를 좋아하는 작물이에요. 어? 25도. 이 꼴은 뭐예요? 사람의 온도하고 생활 온도하고 똑같아요. 어? 같이 하시면 돼. 결론적으로 뭐예요? 실내에서만 기르면 크게 문제가 어제 없어요. 어제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베란다 문을 열어놨으면은 살짝 어제 위험해요? 오늘 제가 어제 그 이렇게 하다 늦게 이렇게 소고기 한 점 얻어 먹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길 안 막힐 때 올라고 아니 거기서 양지에서 거기 여기 올라오는데 응? 그 카네이션 농장에서는 40분 걸리고 그 대한농원에서는 우리가 50분 걸리거든요 통상. 근데 6시, 7시 출퇴근 시간에는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래가지고. 2시간이면은 어? 서산까지. 2시간이면 서산 가고도 남는 시간인데. 그래서 밤 10시에 왔는데, 어제 날씨가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님도 피곤해가지고 택배하다가 뻗어지고, 우리 PD는. 문자 하느라 정신없고. 문자 하느라 정신없고. 내가 10시에 와보니까 하우스 온도가 11도예요, 11도. 하우스 온도가 11도면 괜찮아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허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허접들이. 그러면 허접 있는 데는 어찌됐든 간에 최하 15도를 넘어야죠.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또 온풍기, 전기온풍기 여기저기 해가지고 세대를 켰는데, 그러니까 올해 날씨가 아직도 밤낮으로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접은 온도를 중요시하게 이렇게 하셔라. 이 말씀만 드리면 허접난 지금 사시면 그냥 2개월 3개월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허접난을 하나 갖다 드렸는데 여름에 휴가 때 갔는데 그때까지 꽃을 보고 계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치. 네, 아니 네, 그렇게 네. 되지. 네. 그래서 잘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가성비에 관련해서는 허접난이 비싼 게 아니라 요즘 가격이 지극히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가격이에요. 근데 제가 지극히 정상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속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 정도의 가격은 평상시치고는 조금 높은 거지 솔직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보다 조금 높은 부분은 제가 마진해서 내려 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 되면 사실만 하잖아요. 세대짜리 이 2만원, 2만 5천원 막 이렇게들 팔잖아요. 그죠? 근데 어버이날 이렇게 선물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받아서 제가 부자 되는 거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택배 얘기 잠깐 해주세요. 택배는 저희가 거의 카네이션이 거의 다 한 80% 정도는 갖고 이제 블루사파이어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근데 블루사파이어는 어제 제가 그 네 판인가를 가져왔는데 잘못 가져온 거거든. 다섯 판이었어요. 다섯 판. 그래가지고 잘못 가져왔는데 그게 다 나가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그 우리 최승급 호텔 누나가 가져와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용차에 최고 많이 들어가면 7판이에요. 7판. 7판 이렇게 내려놓고 가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5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이래 가지고 이제 휴무인데 택배는 그날 하죠.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신 아, 대신에 아, 5월 5일 날이 이제 쉬니까 5월 3일 날이 택배 보내는 마지막 날인데 5월 3일 날 보내면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희가 5월 2일까지 다 마무리를 할게요. 1일 날, 2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열심히 할 거죠. 네. 아, 아 그리고 저, 주문은 문자 주시고 전화를 제가 잘 못 받으니까 저희가 오늘도 허접을 해보니까 한 100, 110개 정도를 이렇게 포장을 하니까 차가 차요. 차가 부피가 커서 다른 집들은 그 이렇게 뭐라 그러잖아 다른 집들은 택배가 우리 택배 사장님이 저 아니면 굶어 죽어요. 정말로 세월 낚는 농분에서 거의 90%를 채워요. 어? 새 집인가 이게 들려와가지고 계약 택배 하는데도 그냥 뭐 한 열댓 개 싣고 오거든요. 근데 에, 차가 차는 한도까지 해가지고 월요일 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차가 차냐면은 지금은 막 20, 30개씩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박스가 막 커요. 박스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택배가 이렇게 특별히 밀리지는 않는데 처음 주문하신 분들이 요즘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전화 주시는데 전화 주시면 정말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대한농원 그 사장하고도 이렇게 소고기 한 점 먹으면 전화 와가지고 전화 받고 또 한 점 먹으면 하고 그래서 소고기가 코로 넘어갔는지 그래도 먹으러 잘 넘어가긴 했는데 얻어먹으니까 더 맛있어. 근데 처음부터 내가 낼 마음이었었는데 이게 내가 낼 거니까 덜 맛있었어. 근데 처음부터 얻어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아, 그랬어? 이거는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다가 그래도 거기까지 왔는데 본인이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얻어먹었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보상은 됐지만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사더라도 뜻하지 않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돋박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계산하고도 기분이 안 좋잖아.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쏜다 딱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깨에 힘도 좀 주고 그지? 그렇게 어제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또 열심히 또 사기도 하고 그래야지. 예? 아무튼 여러분들 요즘은 마음의 여유 그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말 돈을 쓰시는 거가 진짜 애국자예요. 뭐 필요 없어요. 뭐 미국 가고 뭐 중국 가고 뭐 이게 필요 없어요. 진짜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거는 구매를 해주시는 거 내수를 살리는 거 이상으로 효자가 없습니다. 아무튼 네. 그게 애국자입니다. 아, 서로서로 돕는 것도 잊지 말고.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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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뿅. 뿅. 이거 한번 다시 들어봐. 잘 심었다니까 이거? 잘 심었어. 잘 심었다니까. 뿅.